무슨 일일까요? 보안이 사돈지간 같은데 죽어라 도망가고 죽어라 따라갑니다. 아,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미국에 계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사돈! 아니 이곳에는 언제 오신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몰라.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저한테 물어봐 저한테. 도대체 이 가족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친구들과 만난 지우 씨. 요즘 친구들 사이에선 시집 잘 간 지우 씨 얘기가 화제입니다. 얘 정말 가슴이 예쁘다. 그러게. 너 그렇게 고르고 고르더니 진짜 사모님 됐네? 고르사 사모님. 내가 말했잖아.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인물 좋은 남자 만날 거라고. 우리 사촌 오빠 변호사잖아. 니네 오빠 다니는 미드로폼 회사 거기 엄청 유명하다더라? 이쪽 말하니까 다 알던데? 그래? 그때 지우 씨의 남편 재호 씨도 친구와 함께 자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요즘 동기들 사이에서 재호 결혼 잘했다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봐도 부족할 것 없는 선남선녀 부부지요. 내가 어떻게 안 결혼? 그러게요. 어떻게 안 결혼일까요? 이야기는 이들이 결혼하기 3개월 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보, 이거 우리 헤나체 디자이너한테 특별히 주문한 거야. 좀 높을까? 엄마, 지금 엄마가 문제야? 나는 어때? 괜찮아? 지우야, 교양 있게, 품격 있게, 고상하게. 아빠가 너랑 이 변호사랑 선보게 하려고 말이야. 그 중매력이 김 실장한테 이 돈 쓴 게 한두 푼이 아니? 아유, 집안 내력 없다고 누굴 보냐, 얼마나 무시하든지.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 사이를 얻는 게 아니야. 지우야, 너 오늘 사부인 눈에 안 나게 좀 잘해. 알겠어. 사실 지우 시내는 갖고 있던 땅이 개발되면서 벼락부자가 된 집안입니다. 아이고, 많이 기다렸지. 오셨나? 우리가 좀 늦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좀 전에 공항에 도착하셔서 지금 출발하신다고 해서. 어, 그래. 네. 어. 타이틀 좋은 사비를 드리고 싶었던 지우 씨는 중매를 통해 변호사 재호 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재호 씨의 가족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어디예요 지금? 빨리 좀 오시라니까요. 지금 다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어서오세요. 잠시 후 도착한 재호 씨의 어머니. 일찍 아버지를 여민 재호 씨에겐 어머님이 가족의 전부였는데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레스토랑이 바쁘다 보니까 한국에 오는 비행기 시간도 겨우겨우 잡았네요. 네, 꽤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입니다. 내가 뭐 바라는 건 없고 나는 어차피 미국에서 살 거니까 둘이만 행복하게 잘 살면 돼. 네, 어머님. 그런데 솔직히 재희가 좀 미치는 거 아시죠?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한국에서 변호사 정도면 좀 좋은 집안하고 연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더니. 아이고, 이 사부인. 아이, 그래서 재희가 알아서 다 그 준비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집이며 이 변호사 자동차며 생활비며, 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냥 전혀 그 신경을 쓰지 마세요. 남자는 유명 대학을 나와 사법고시를 패스한 법조인이었는데요. 중매로 만난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합니다. 특히 일명 졸부였던 여자 쪽 집에서는 남자의 학벌과 직업을 매우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돈이 많아 여자 쪽에서는 원하는 사위를 맞이하는 만큼 아낌없는 경제적 지원을 했고요.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사모님들의 모임인 로얄 패밀리 모임에 참석한 숙자 씨.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별 말씀을요. 아유, 우리가 참석할 때를 참석한 것 뿐이에요.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요. 최여사, 내가 이제야 좀 로열 패밀리 조건을 갖춘 것 같네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뭐 솔직히 회비 낸 거 말고는 최여사 내가 수준이 좀 떨어졌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숙자 씨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인데요. 네. 사위 재호 씨가 이곳에 웬일일까요? 아, 이서방 시간 괜찮나? 아유, 내가 괜히 무리한 부탁하는 거 아닌가 몰라. 아이고 장모님, 안 그래도 친구분들한테 인사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아유, 그동안 이 옆에 애들이 날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 걱정 마세요 장모님, 오늘 제가 장모님 귀에 팍팍 세워드릴게요. 그래? 아하, 재호 씨, 장모님의 길을 살리기 위해 지원 사격을 나온 모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스러운 최숙자 여사님의 사위 이재호라고 합니다. 저 오늘 만나신다 그래서 인사 좀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인물이 훤칠하니. 감사합니다. 재 여사님, 사위분 잘 보셨네요. 아, 네, 무거워. 이재호라고 합니다. 명함을 건네며 어려운 일 생기면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건넵니다. 좋은데 계시네. 저기요. 저기 사실 제가 여사님들을 초대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머, 이게 뭐야? 며칠 뒤면 저희 어머님 생신이시거든요. 제가 어머님 친구분들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사위가 센스가 있네. 몰래 준비한 사위 재호 씨의 깜짝 생일 파티까지.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이서방. 아, 저희 어머니 어쩌죠? 제가 사무실에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아, 먼저 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먼저 고마워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네, 고맙네, 이서방. 네, 어머니 이따 뵙겠습니다. 그동안 모임에서 무시받던 숙자 씨. 오늘은 사위 때문에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갑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요. 그때 회원 김여사의 전화가 울립니다. 그 건물은 괜히 사서 말썽이네. 아니 김여사 무슨 일인데 그래? 왜 그래요? 아니 얼마 전에 건물을 하나 샀잖아요. 거기 카페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못 나가겠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고소를 하네 마네. 아니 아까 우리 사위 왔을 때 한번 물어보지. 최여사네 사위 사무실 이 근처잖아. 잘됐네. 우리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아, 그래 온 김에 잠깐 들립시다. 가요. 그럴까요? 그렇게 숙자 씨 회원들과 함께 사위 재호 씨의 사무실로 향하는데요. 여긴가 보네. 어, 아, 저기 저기 맞네. 맞네 맞아. 아, 장소 좋다. 아, 들어가보자. 깔끔하네. 아, 저 이재호 변호사님 만나러 왔는데요. 아, 이 변호사님이요? 어쩌죠? 지금 재판이 있어서 법원에 가셨는데요. 미리 연락 안 하셨나요? 그래요? 아, 저 그 변호사님 방이 어디예요? 저쪽에 사무실이거든요. 온 김에 사위의 사무실이라도 구경하고 싶은 숙자 씨. 사무실이야. 어때? 아유, 괜찮네. 멋지? 사위가 능력이 있긴 있나 보네요. 그러게요. 아무튼 전화라도 해보고 올걸 그랬어요. 아유,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어요. 날 따로 잡아봅시다, 최여사. 네, 그러게요. 우리 날 잡아서 꼭 옵시다. 네, 네 그래요. 기다립시다. 오늘 로얄 패밀리 회원들 앞에서 어깨에 힘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결혼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장모님! 아이고! 네. 아이고, 우리 사위! 우리 사위 맞는가? 네. 네. 재호 씨의 여전히 처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김 여사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따로 상담도 해줬다며? 아, 네.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요. 뭐. 다들 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아니 근데 쟤는 왜 저렇게 똥 씹는 표정이야? 그러게요. 이서방, 무슨 일 있었나? 아니 이름 무슨 시가 따져가지고. 그런데 지우 씨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걸까요? 며칠 후 지우 씨네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건 좀 너무하잖아.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좀. 아이씨.
그래 죽겠네 진짜. 아유. 어떻게 이렇게 매일 술 취해서 들어오냐고. 어허 이 사건 얘기 들어줘야지. 잘됐으면 잘됐다고 한 잔, 안됐으면 안됐다고 한 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다 해줄 거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엄마 귀에 피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허구한 날 술에 취해 들어오는 재호 씨. 지우 씨 속이 이상한데요. 다음 날 친정에 술독에 빠져 사는 남편 재호 씨의 모습을 말한 지우 씨. 지우야, 일하는 사람들 다 그렇지. 그 네가 좀 일을 해라. 나 애기도 빨리 낳고 싶단 말이야. 애도 안 생기잖아. 네가 싫다고 그만둘 문제가 아니야. 이서방은 이제 우리 집의 얼굴이라고. 얼굴. 그리고 너 앞으로 쭉 사모님 소리 듣고 살 거잖아. 아, 그 정도 네가 참아야지. 엄마 아빠는 내가 속상하다는데 내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어? 어, 얘 네가 어디 가서 이서방 같은 사람을 만나니? 안 그래? 지우 씨의 부모들은 오히려 딸 지우 씨를 나무라는데요. 이 속상한 마음을 누가 알까요? 시간이 갈수록 재호 씨의 늦은 귀가는 더욱 심해지기만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쩍 골프 여행을 간다며 아예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하루하루 지우 씨의 속만 터들어갑니다. 하지만 매일 일 때문에 바쁘다는 재호 씨. 오늘도 의뢰인을 만나는 모양입니다. 집에 별일은 없으시죠? 아, 네. 아, 그리고요. 이 집은 이 빵이 되게 맛있어요. 한번 시식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장모 숙자 씨의 로얄 패밀리 회원 박 여사입니다. 무슨 일일까요?